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것들. 반찬들과 밥, 그리고 국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먹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집밥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게 아니니까 집밥은 아니고 백반이라고 할게요. 네. 백반. 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해외에 계실 때 접하지 못하는 반찬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한번 준비는 해봤는데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굽지 않은 생김이랑 계란말이 제가 했고요. 그리고 뭐 김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쇠고기 장터국밥이라고 해요. 제목이 비비국거입니다. 제가 좋아해요. 비비국거를 협찬은 아니고. 이거는 매운 음식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청양고추 3개 정도 넣어서 만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비비국거는 좀 짜서 제가 물을 더 부었어요. 맛은 있는데 항상 좀 짜더라고요. 뭐 먼저 먹지? 말 그대. 재밌대. 어머? 이렇게 보니까 비빔밥 먹는 것 같아요, 입속에서. 가지. 제가 처음 먹어보는 알감자. 간장같이 양념한 건 먹어봤는데, 이렇게 빨갛게 한건 처음 먹어봤어요. 밥이랑? 아따가 적당히 끓인다고 했는데 많이 끓여졌네요. 어떻게 이 미역죽이 되게 좋아요. 제가 중국에 살 때도 이게 되게 먹고 싶었었어요. 김치. 약간 어묵, 가지, 고추 하나, 김밥. 김밥. 맛있다. 맛있어.
발딱 떠서 뭘 이제? 이거 포커츠가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빨리 한국 오셔서 드셨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중국 살 때도 반찬은 있었고 한인타운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맛이 안 났었어요. 약간 느끼하고 짜고 달고 한국 음식인데 약간 외국 음식을 먹는 느낌인 그냥 달래주는 정도로 먹었었는데 정말 한국 와서 이 맵고 짜고 달고 요거를 접하고 나서는 정말 저는 5kg가 쪘었죠. 한국 와서 먹어야 돼요. 어묵에다가 김. 질성 같이 가지랑 미역줄기 너무 맛있다. 더 맛있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제가 한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해주신 거라서. 청양고추. 다 맛있다. 뭘 올려 먹지? 아, 이거 풋고추 이거 되게 맛있다. 김치랑. 맛있어요. 역시 김치. 국밥 비빈 거에다 김치. 맛있다.
계란말이에 이렇게 청양고추 넣으면 하나도 안 느껴요. 되게 개운해요, 계란말이가. 매콤 달달한 양념장. 맛있다. 여기다가 가지 올리고. 네? 어묵. 가지랑 어묵 이렇게 올리고. 김. 계란말이에서 고추씨가 씹히면 되게 재밌어요. 이건 히비스커스예요. 아유, 딱. 밥에다가 안쪽에다 그냥 한 입에 들어갈까요? 물엿을 되게 많이 넣었네요. 물엿 향이 되게 강하다. 맛있어요. 자, 너무 잘 먹었어요. 잠깐. 화면에. 부드러워. 덕분에 저도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반찬들이 다 하나같이 어땠냐면 제가 정말 이거 짬뽕에서 먹고 저거 짬뽕에서 먹고 막 같이 먹고 말아먹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도 안 쪘어요.
가서 이제 어머님이랑 해외에서는 어떤 걸 드시고 싶어 할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샀죠. 정말 만족했습니다. 요게 약간 간이 세긴 했는데 나머지는 간이 전혀 안 셌어요. 그리고 비비고 이것도 맛있습니다. 오늘의 1등은 이거였어요. 풋고추, 요 양념한 거, 무침, 찜, 양념찜.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녹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요거는 제가 기침하거나 뭐 살에 걸리거나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요런 해프닝이 좀 오늘 있었는데 요런 거 정도만 편집을 하고 그리고 조금 길더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